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요즘은 날씨도 좋고 기온도 좋고 우리 사랑하는 다육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은 나날들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다육이들 물을 곱게 더 빨리 들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시청자님들도 우리 다육이들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육이들한테 정성을 쏟는 것도 다육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게죠. 다육이한테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사랑에 이쁜 색감으로 보답하는 다육이들을 보시며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힐링하시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온도 좋고 이 가을에 다육이 물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는 계절마다 또 기온마다 다육이 종류마다 물을 주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름 동안에는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죠. 여름이 지나고 다육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꼬질하게 먼지도 앉아있고 지저분해 보이고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저는 요즘 속 시원하게 물로 세수도 시키고 여름 동안 먹이지 못한 물을 충분히 준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안심하고 물을 충분히 주시길요. 물 주는 방법이 다육이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물 주실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다육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아이들이랑 이 아이들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자세히 보셔요. 이 아이는 얼굴에 하얀 분이 있죠. 이 아이는 분이 없고요. 분이란 뽀얀 밀가루 같은 가루가 있는 걸 말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셔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굴에 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물 주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얼굴에 분이 없는 다육이들을 물 주는 방법은요. 얼굴에 분이 없으니 물을 얼굴에 시원하게 분무하면 좋습니다. 얼굴에 앉아있는 꼬질한 먼지도 씻길 겸 속 시원하게 주시면 됩니다요. 전 이렇게 얼굴에 분이 없는 아이들을 물 줄 때가 가장 편하고 제 속도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얼굴에 먼지도 씻겨주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원하신가요? 두 번째는 얼굴에 분이 있는 다육이들에게 물 주는 방법입니다. 라울이나 화이트 그린이, 두드리들 종류는 얼굴에 밀가루 같은 하얀 분이 이렇게 많죠. 이런 다육이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방법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분이 있는 다육이들에게 물을 시원하게 준다면 얼굴에 하얀 분가루도 씻기고 또 물을 준 후에 얼굴에 고인물을 안 털어주면 먼지가 앉아 지저분하게 얼룩이 남는답니다. 이렇게 분가루가 있는 다육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물을 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면관수입니다. 혹 저면관수 방법을 모르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실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화분보다 큰 그릇에 물을 담고 화분채에 넣어주는 걸 저면관수라 합니다. 저는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초액을 좀 탔습니다. 물의 양은 화분의 반 정도 담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육이들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가루도 씻기지 않고 물을 뿌리부터 흡수해서 다육이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요.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케찹통이나 입구가 길고 좁은 조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마사위로 빙 둘러주는 겁니다. 얼굴이나 입장에 물이 안 닿도록 조심하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선택하셔서
물을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엔 세 번째 다육이 물 주는 방법은요. 물 줄 때 가장 고민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다육이를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쏭달쏭할 때 다들 있으셨죠? 열정적인 다육맘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방울복랑금이나 몸값 거한 금종류를 적심하고 나서 심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물을 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꼭 방울복랑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육이들도 적심한 뒤 심고 나서 다육이들 입장이 쪼글거리거나 물을 조금 줘야 하는 시기에 해주시면 아주 좋은 물주기 방법입니다. 뿌리가 났는지 확신이 없을 때 기존 방법처럼 물을 주면 뿌리가 없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탈이 날 수 있답니다. 물 주는 방법은 바로 접시를 이용하는 건데요. 접시나 그릇에 물을 조금 담고 화분을 올려둡니다. 저명간수랑 같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물을 접시에 담을 때 화분 밑바닥이 닿을 똥 말 똥 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명가수처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화분 밑바닥만 닿을 정도만입니다. 이 방법은 뿌리 없는 다육이들에게 안전하게 수분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뿌리도 빨리 내리게 유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이들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다육이들마다 물 주는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육 생활에서 물 주기만 잘해도 반은 성공입니다요. 올가을에 물 주기 잘하셔서 예쁜 다육이들로 힐링하셔요. 며칠 있음 추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추석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보름달처럼 커다란 행복과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다육이 물주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예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다음 카페 소낙비 다육에도 많이들 놀러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Bye.